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중요한 이벤트들 잘 소화를 하면서 시장이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오늘도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일단 정말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우리나라 금통위의 결과가 있었고 또 오늘은 이 미국의 CPI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지금 예상이 됐었던 시장인데요.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CPI에 대한 부분 혹은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반영이 되면서 먼저 선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PI 이 발표 값이 굉장히 좋지 못한, 그러니까 쇼크 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오전 한때에는 투심이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코프로 BM을 필두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,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보다도 이제 다른 섹터에서의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그래도 좀 바닥을 잡아주는 시그널들이 나오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지금 지나간 오전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는 이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실적에 따른 개별주 장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오전에 위험한 구간, 또 위험할 수 있었던 구간을 잘 넘겼다라면서 평가를 해주셨고 좀 실적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. 그럼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까요?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힘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다가 갑작스럽게 장 중후반부에 또 매도세로 전환이 된 부분에 실망감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힘들었었던 거거든요.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오곤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심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니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종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코스피 기준으로는 2370포인트 이상에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77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CPI 발표 이후에 오늘 첫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. 미국 시장이.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오른다면 내일 조금 높은 가격에,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오늘 종가를 보고 나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개별 테마주 위주의 빠른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또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그 안에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저는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지금 둘로 확실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.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 아니면 코로나19 제외한 제약바이오. 그래서 이제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, 셀리버리아 같은 기업들 이쪽 보는 거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시청상의 대형주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, 한미그룹주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더 작은 테마로는 지금 이 여름 계절주라고 불리우는 뭐 신일전자라든지 뭐 파세코 이러한 기업들 혹은 전력 관련한 기업 옴니시스템, 뭐 재룡전기 이쪽도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지금은 시장 전체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매는 혹은 트레이딩은 이렇게 개별주 위주의 빠른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